지난해 11번째 한국 시리즈 불패 우승 신화를 달성한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도 과연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? 12번째 우승을 향한 호랑이들의 본격적인 겨울 나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.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기아 챔피언스 필드 체력 단련장. 이른 아침부터 근력 운동을 하러 나온 선수들의 열기로 후끈합니다. 좀 부족했던 것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강하면서 좀 꾸준하게 이제 하고 있고요. 이제 점점 이제 1월 달에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양을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은 3월 24일. 역대 가장 이른 일정입니다. 야구 대표팀의 아시안 게임 참가로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 건데 일찌감치 해외로 나가 개인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이유입니다. 지난 시즌 몸값 100억 원에 영입돼 4번 타자 역할을 톡톡히 해준 최용우는 괌에서, 이명기는 오키나와에서 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. 특히 오른쪽 어깨 수술로 두 시즌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던 윤성민은 이르면 시즌 개막 이래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비활동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본격적인 스프링 캠프가 시작됩니다. 2주 동안의 체력과 기술 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다음 달 중순부터는 일본 라쿠텐 이글스를 시작으로 국내외 프로구단들과 모두 12번의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. 2018년 새해를 맞아 12번째 우승을 향한 호랑이들의 힘찬 달금질이 시작됐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